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크리스가 이번에도 또 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산에 왔는데 눈이 엄청 왔어요. 그래갖고 송이를 찾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이제 송이랑은 이제 빠이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따뜻한 비가 좀 많이 오고 온도가 다시 올라가서 뒤에 보시다시피 눈이 조금 있는데도 있지만 지금 다시 땅이 녹았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눈이 많이 없어지고 해서 크리스가 다시 송이 얼굴을 보러 산으로 왔어요. 오늘 좀 크기가 좀 많이 커졌을 것 같은 기대가 좀 되고요. 지금 눈 속에 파묻혀 있던 송이가 이제 비를 맞으면서 양분을 쭉쭉 빨아먹고 좀 송이가 큰 송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랑 같이 오늘 송이 한번 더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네, 여러분. 지금 괜찮은 송이버섯을 하나 찾았습니다. 네. 갓도 안 피고 아주 괜찮은 송이버섯을 하나 찾았네요. 지난주에 눈이 엄청 와갖고 지금 이제 송이는 끝났구나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따뜻한 비가 또 내리는 바람에 눈이 또 다시 사르르 하고 녹아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송이는 엄청 커지고 벌레도 많이 먹었네요. 와, 이게 송이였는데. 이거 설마 이것도 송일까요? 그렇지. 네, 지금 부러진 송이를 하나 찾았는데 그 옆에 같이 좀 폈지만 그래도 크기가 괜찮은 송이버섯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어요. 네, 이야. 그래도 사이즈가 괜찮고 벌레도 안 먹은 송이버섯을 하나 찾았네요. 여기 왠지 또 있을 것 같아. 야, 꾀꼬리가 아직도 나옵니다, 여러분. 대물 송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같이 이제 살짝 폈는데요. 그래도 상태가 좋은 대물 송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위 옆에 딱 나오고 있었어요. 네, 여기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지. 두 개. 예. 네, 또 바로 옆쪽에서 두 개를 또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좀 있겠네요. 제가 이쪽을 한 번 더 샅샅이 한번 뒤져 볼게요. 능이다! 능이다! 능입니다, 여러분. 찾았어요? 네. 나이샷. 능이가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능이가. 여기 삼둥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다. 나이샷. 와, 이 뜻밖의 능이를 또 만나네요, 여러분. 이 겨울인데 이게 능이가 아직도 있어요. 벌레도 안 먹었고. 야. 얘는 벌레가 좀 먹었네. 일단 벌레가 먹어도 능이니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능이. 능입니다, 여러분. 여기 또 있어. 뜻밖의 능이 대박을 만났습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필링이 있어요. 예? 필링이 있어요. 예, 오, 능이. 이야. 능입니다, 여러분. 사람 목소리가. 아, 왠지 내려오고 싶었는데, 내려왔더니 능이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아, 이 능이가 있네요, 여러분. 아직도 능이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 끝났어야 될 능인데. 자, 이쪽에 지금 캔디 스틱이 있는데. 그렇지. 너 송이 맞지? 그렇지. 네. 아주 좋은 송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어, 그렇지.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아, 얘는 좀 물렀는데요. 얘는 그냥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또 있을 것 같아. 캔디 스틱이 많은 걸 봐서는. 와, 오늘 송이에 이어서 능이까지. 아, 두 번째 대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와, 눈 속에 능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와, 너무 신기한데? 이 와중에 느타리. 느타리는 패스. 어, 위쪽으로 올라오니까요. 온도가 확실히 시작할 때보다는 틀립니다. 어, 확실히 좀 날씨가 조금 더 추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내리던 비도 살짝 이제 얼어있는 약간 슬러시 같은 그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깨에 맞으면은, 어, 왠지 뭐 마사지 되는 기분이에요. 툭툭 거리는 게 힘이 실려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일단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미끄러요 지금. 미끄러지면 거의 지금 차인 데까지 굴러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미끄러운 데를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 시점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너 송이니? 너 송이니? 뭐니? 송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와우, 좋아. 네. 그렇지, 쌍송이. 네. 야, 송이 세 개. 좋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송이를 찾은 것 같습니다. 와, 다발송이입니다. 다발송이 몇 개예요 그 지금? 네 개. 어, 좋아. 두 개, 세 개, 오, 네 개. 다섯 개. 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한 자리에서 송이가 다섯 개. 그것도 아주 품질 좋은 놈으로다가 크리스가 채취했습니다. 어, 이거 또 있다. 여섯 개. 아, 좋아. 어, 이거 또 있어. 일곱 개. 네, 송이 7개 찾았습니다. 그렇지. 와, 여기 사이즈가 좋은 아주 송이가 있습니다. 이야, 이거 보소. 이야, 최고입니다, 최고. 이야, 좋아, 좋아. 아, 오늘 마지막 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좋은 송이가 여러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와, 한 주 한 주 올 때마다 지금 계속 놀라고 있어요. 송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 여기 또 있다, 또 있어. 미쳤다, 진짜. 여러분, 송이가 또 있습니다, 여기. 와, 미쳤어, 진짜. 여기도 있고. 아, 얘는 좀 썩었다. 어디 갔노? 와, 송이, 와, 이거 진짜 1등급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 실하다, 진짜. 실합니까, 여러분? 야, 이렇게 좋은 송이가 아직도 나오고 있다니. 진짜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이때까지 따로 온 저도 대단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송이가 나오고 있는 것도 진짜 참 대단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 그렇지. 와, 송이. 송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우, 단단하니 아주 좋습니다, 이거. 벌레도 하나도 안 먹고. 이야, 좋아요. 같이 폈지만, 저희는 이런 걸 더 좋아해요. 구워 먹으면은, 이렇게 큰 거 한두 개만 있으면 정말 여럿이서 아주 배불리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1등급 같이 안 핀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펴도, 좋아요. 크기도 크고 양도 많고, 저희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와, 비가 오는 이 시점에, 아, 공기도 좋고, 송이 향이 풀풀 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와, 기가 막힙니다. 지금 막 막보입니다. 막보여. 야, 위에도 있어. 야,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야, 지금 이런 게 아직도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1등급이 아직도 올라오고 있어요. 1등급이. 와. 이런 게 아직도 올라오니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이런 게 올라오니 크리스가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데 크리스가 안 올 수가 있겠냐고요. 네? 낚시도 하러 가야 되고 지금 캠핑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아니 송이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또 안 와요, 여기를. 그죠? 와야겠죠? 자,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여기도 두 개.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1등급이 이렇게 보이는데 크리스가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와, 얘 사이즈 진짜 좋다. 우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박. 여러분, 예? 지금 이렇게 또 있어, 또 있어. 아이고. 예? 여기서 지금 네 개. 예?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다섯 개, 여섯 개. 와, 뿌리 깊은 거 보소. 진짜 이런 1등급이 여러분 아직도 나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차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차가 있는 곳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차 있는 곳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뜻밖의 날씨가 갑자기 다시 풀리는 바람에 아직 이렇게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는데도 지금 송이버섯이 아직도 올라오고 있어요. 약간 그 양지바른 곳에 해가 좀 잘 드는 곳에 가보면 눈이 좀 빨리 녹은데 좀 공략해 보시면 아직까지도 송이버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는 밑에 씨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날씨만 계속 한 2, 3주 정도 유지만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지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가 오고 있지만 또 새벽이 되면은 날씨가 이제 추워져서 눈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송이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크리스가 눈이 오더라도 계속 요 정도 컨디션만 계속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산에 계속 와서 한번 계속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운이 좋게 송이와 능이를 다 같이 채취를 했어요. 정말 뜻밖의 능이가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걸 발견하고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오늘 그래서 뜻밖의 송이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더 와봤더니 그래도 아직까지도 송이가 이렇게 있고 게다가 능이까지 오늘 발견을 해서 오늘 정말 아주 좋은 수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크리스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이야! 잘 있어!